되면서 책 속 역사 이야기는 물론 다양한 이야기를 맛깔나게 풀어내면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저는 정민식 PD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부하고 그리고 강혜원 설진 사장님. 왜냐하면 일반적인 인간에 들어와도 웃고 떠들고 우리 프로가 선을 넘는 녀석들보다는 조금 깊이 있고 알쓸신잡보다는 조금 말랑말랑한 선에서 가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본질에 충실할 때 가장 시청자들은 반응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로지 책을 먼저 읽은 책 선배, 부끄럽지만 제가 가진 재능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제 쉽고 재밌게 책을 읽어주는 역할에 머물고요. 그리고 그 책의 주제에 맞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주로 다양한 견해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가르치러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배우는 자세로 나오는 그 역할에 이제 충실하고요. 이제 하나당 몇 권 정도의 책을 넘기시는 것 같고 어린이날 첫 예능으로 잘해드린 녹화 때 설민석 선생님의 설명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책이고 저도 읽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나 그리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여러 시선 덕분에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되게 폭이 넓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설민석이라는 분은 뭐든지 시간만 주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라. 2시간 설명합니다. 물병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 재질로 만들었는지를 예. 기가 막히게 신라시대, 백제시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설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사물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이런 엄청난 해안을 지닌 두 젊은이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생에 사귀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눈만 봐도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뭔가 방송 호흡을 떠나서 좀 사람으로서의 호흡도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간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성주 선배님한테 안정환이 있다면 전현무에겐 설민석이 있다 싶을 정도로 방송 메이트를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습니다. 예. 걱정이 있다면 좀 둘이 스캔들 나지 않을까. 예. 그것 빼고 뭐 별다른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우 있어 보입니다. 네. 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가겠습니다.